이건 크고 파랗고 그리고 순식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뺏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지구 크기의 폭풍에 떨어지게 된다면요. 표면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해왕성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장소입니다. 그럼 다같이 현장학습을 한번 가볼까요? 왜 해왕성의 고리가 특정 지역에 뭉치는 걸까요? 그 대기 아래에는 어떤 보물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해왕성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1989년 나사의 보이저 2호 우주선이 해왕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지구로부터 43억 킬로미터 떨어진 이 행성에 놀라운 사진들을 포착했습니다. 보트를 가져가 타고 싶은 재미있는 장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해왕성의 바다는 여기 지구에 있는 바다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약 80%는 물, 메탄, 그리고 암모니아로 구성된 얼음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에 다이빙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기 크고 어두운 곳은 어떨까요? 우리는 서두르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어두운 곳은 예전에 훨씬 더 컸었습니다. 지구 전체를 담을 수 있을 만큼요. 대흑점은 해왕성의 가장 격렬한 폭풍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이제는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맞서야 할 몇 개의 작은 폭풍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럼 잠수해보기 전에 해왕성 바로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성처럼 해왕성은 복잡한 고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고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크라고 불리는 이상한 먼지 덩어리를 포함하여 적어도 5개의 주요 고리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이 해왕성의 달인 갈라테아와 중력 붕괴로 인해 이 기이한 뭉침 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갈라테아와 함께 해왕성에는 13개의 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왼쪽에는 얼음 화산으로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달인 트리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떠들썩한 날씨로 볼 때 바람이 더 약해지는 북반구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행성으로서 해왕성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속도로 회전하며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 하루의 길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극에서 하루가 12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이는 적도에서의 하루보다 6시간이나 짧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열심히 보다 빨리 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해왕성의 대기는 지구와 달리 산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량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왕성이 가장 밝을 때는 여기 지구에서의 어두운 황혼과 맞먹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손전등이나 야간 투시경을 꼭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 초속 550m의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바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돌풍보다 약 5배 강하고 음속의 2배나 빠릅니다. 여러분이 해왕성의 가장 바깥 대기권인 외기권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우주복은 메탄 구름을 떠돌면서 몹시 추운 온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때문에 악취도 날 것이고요. 여기도 지구의 몇몇 장소들처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권에 도달하면 갑자기 온도가 약 섭씨 477도까지 올라가고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구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혹한의 온도가 행성의 자기장에 있는 이온과 대기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열권의 맹렬한 열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성층권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의 중심 핵에 가까이 갈수록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해왕성의 3000km 두께의 수소와 헬륨 대기를 통과한 후 땅에 부딪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왕성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 17,500km 깊이의 탁한 얼음과 물층에 가깝습니다. 멋진 경치를 바라신다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대기 또한 너무 빽빽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슬러시 속을 지나간 후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바다와 숨겨진 보물들을 드디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해왕성의 높은 압력과 온도의 결과 중 하나는 해왕성의 탄소원자와 수소원자가 분리되어 고립된 탄소원자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압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성의 중심부에 가라앉을 것이며 크기는 1m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왕성이 다이아몬드 광산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기 중심부는 근데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표면 온도는 약 섭씨 7000도로 태양의 표면과 비슷합니다. 현실적으로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우주 탐사선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해왕성에서 배멀미를 겪어봤으니 다음번에는 목성을 탐사해보면 또 어떨까요? 그럼 이 여행은 또 다른 와리프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